5시에 테이블링 앱이 오픈한대. 연애색처럼 들리네. 제가 화장 다 지웠는데 또. 나? 화장 다시 해야지. 제 지금 여기에 뭐가 났거든요. 그래서 에크놈 크림을 발라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너무 잘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트러블이 난 곳에 발라주면은 확실히. 그리고 이거는 노스카나 겔인데 제가 진짜 이 두 개가 또 하필 같은 회사예요. 근데 제가 진짜 이거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돈, 내 돈 내 산입니다. 찐으로. 그리고 제가 이제서야 영상을 찍는데 여행 내내 이번에 이 휴칸 수분결 토너 패드를 사용을 했어요. 보시면 사용감이 있어요.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일부러 팩을 안 가져왔어요. 이 제품이 되게 시트가 얇더라고요. 근데 그 일반 패드랑 조금 이런 그 토너 패드랑 그 재질이 다르다 해야 되나요? 이번에 너무 잘 썼어요. 그래서 보여드리고. 이게 제가 피부가 지금 엄청 민감하잖아요. 근데 민감한 피부도 사용할 수 있는 약산성 패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극이 덜했고요.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너무 얼굴이 땡기기 때문에 여기 집게가 내장되어 있어요. 이 집게가 내장되어 있는 것도 너무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저는 이런 집게 같은 거 관리 잘 못하거든요. 고급진 마스크 시트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를 아침에 좀 어제 햇빛을 많이 받고 아침에 너무 자극이 심하다 이런 날에 이거를 아침마다 이렇게 토너팩으로 사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조금 열감을 잠재워주기 위해서 확실히 이렇게 하면 조금 화장도 더 잘 먹는 것 같고 좋더라고. 저는 꼼부차 50% 진정 에센스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이걸 진정용으로 사용을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진정 효과가 진짜 좀 뛰어났어요. 저 첫날에 영상을 못 찍었는데 진짜 얼굴 뒤집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여행하면서 얼굴이 좋아질 정도로. 그리고 이게 프랑스 2부 비건 인증을 획득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대세가 비건이잖아요. 그거에 맞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게 이렇게 원터치 캡으로 되어 있어서 열고 닫기가 너무 편했어요. 막 이렇게 돌려야 되는 제품들도 있고 한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에 써 있어요. 휴대할 때는 이게 누액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갖고 다니라고 써 있는데 제가 요번에 여행하면서 이걸 통째로 들고 다녔잖아요. 제가 캐리어 막 들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전혀 누액되는 거 전혀 없었어요. 진짜. 그리고 여기에 에센스가 아직도 물이 구여있을 정도로 되게 많거든요. 진짜 이게 마스크 시트처럼 돼 있어서 다른 토너 패드들은 좀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말하다 보면 이거 떼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완전 착 밀착되어 있어요. 원래 여행 다닐 때 이런 토너 패드를 따로 그 지퍼백에 담아서 가지고 오고 마스크 시트도 가지고 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럴 필요 없이 이거 하나로 다 끝나니까 요번 여행에서 진짜 이거 거의 3분의 1을 썼는데 너무 잘 썼어요. 제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많이는 안 하고 아침에 한 3분 정도 해서 진정이 된 것 같으면
이제 나머지는 피부 결을 따라서 발라줍니다. 목 부분도 이렇게 한번 쓱 해주고, 이런 거는 이렇게 피부에도 한번 쓱 해주면 좋아요. 토너 패드에 에센스가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다리 같은 데도 한번 이렇게 쓱 문질러주면은 더 촉촉한 바디도 같이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진짜 제가 애정하는 스킨케어거든요. 딸로. 이것만큼 진정이 잘 되는 스킨케어가 없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써본 것 중에. 그래서 요번에 진짜 아끼고 아끼다가 이걸 챙겨왔어요. 이게 수부지 피부? 그러니까 좀 속건조 심한 분들한테도 너무 추천하고, 저처럼 이렇게 좀 피부 잘 뒤집어지시는 분들한테 진짜 추천드려요. 이거 딸로는 다 쓰면, 제가 사실 이렇게 광고 받아서 써본 제품들은 진짜 좋으면은 스킨케어가 집에 많이 있어도 제 돈으로 또 사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포어팬 크림이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이걸 빨리 다 쓰면은 또 제 돈으로 구매할 거예요. 그 정도로 너무 좋은 제품이었어요. 저한테. 제가 진짜 민감성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크림하고 아예 다 같이 챙겨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행 스킨케어는 끝이고, 화장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럼 너무 영상이 이걸로 길어질 것 같아서 화장은 따로 할게요. 오늘은 이 스킨케어 하는 거. 제가 여행 오면 얼굴이 뒤집어지거든요. 완전.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여행하면서 피부가 좋아져서 제 그 여행 스킨케어 루틴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저는 선크림 바르고 화장하고 나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시그니엘 이용 꿀팁인데, 다른 호텔들도 아마 가능할 거예요. 시그니엘 어메니티가 딥티크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근데 양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사실 이틀 쓰고도 남는 양이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전화해가지고 어메니티 좀 더 챙겨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새 걸로 한 번 더 갖다 주십니다. 이 새 제품은 집에 챙겨가면 비싼 호텔에 뽕을 뽑을 수 있는 거죠. 야외인데 마스크 벗어도 되는 거 아니야?